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특히 일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리퀘스트가 있던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사실 이 비디오 이들에 대해서는 좀 사연이 많죠? 바로 나메다루마즈 소속인 백사이쿠시와 처음 보는 래퍼가 있는데 라이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 두 명의 래퍼가 협업한 루트 마이 루트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말지를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리액션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프리스타일에 Y가 결국은 원작자분께서 표절이라고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죠. 저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뭐 샘플 클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비디오가 나온 줄 알았는데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때 그 리액션 비디오에 대해서도 할 얘기도 조금 있고 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뭐 선플도 많이 달렸지만 악플도 많이 달렸고 DM도 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악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베사이쿠시의 팬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야쿠자기 때문에 좀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뭐 충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양 아티스트 간에 해결할 일이지 유튜버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표절인 줄 몰랐어요. 샘플 클리어가 된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잖아. 그리고 좀 한국에 대해서 또 비하하시는 메시지를 날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아무래도 일본의 우익 쪽에서 노선을 잡으시는 분들 같은데, 저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크게 뭐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다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을 좋아할 이유는 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비디오를 오히려 또 이렇게 악플이라도 또 많이 봐주시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저는 적당히 제 귀에 필터링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그런 건 있어요. 야쿠자시라면서요. 야쿠자시라면서. 그럼 남자 아니에요? 남자? 남자 중에 남자 아니에요? 남자면은 아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 쿨하게 나 실수한 것 같다 딱 인정하고 이런 자세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그래요. 이 비디오의 가사를 보면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나의 뿌리를 잊지 말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유튜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들어가겠지만요. 제가 또 해석된 가사도 있고 하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키와 베사이쿠시가 함께한 루츠 마이 루츠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ome on, 프로듀싱이 그 그린 어센신 달러가 아니네요. 시바라는 프로듀서가 여기 참여했는데 그때 일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로 교체를 한 건가? 리케라고 있구나. 여기 가사에 보면 영어로 해석된 게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on't say what wrong is right.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지 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그때 일 때문에 이 가사가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좀 묘한 문장이 하나가 있네요. 비트는 좋아요. 되게 여기 보면 노래를 끝마치고 나서 내 자신한테 마이크로 때렸다라는 약간 자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사들은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보면 가사가 약간 저는 이런 것 같아. 되게 이 디테일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 도시에 대한 풍경들을 되게 굉장히 묘사를 잘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시리 바이브, 시리 블루스 같은 그런 관념들이 이 래퍼의 가사에는 좀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아. 되게 좀 자신을 믿으라는 식으로 되게 가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좀 그동안 뭐 말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본심? 그런 것들이 좀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들 패션이나 바이브 보면 딱 미국 웨스코스트에 있는 뭐 블러드나 크립스 같은 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패션들 보면 뭐 유행이 흔들리지도 않고 항상 그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클래시컬한 패션들 있잖아요. 뭐 화이트 티셔츠에다가 디키즈 바지에다가 뭐 컨버스 척 테일러 같은 거 신고 밴다나 같은 거 들고 있고 약간 유행에 치우치지 않고 약간 고집스러운 패션? 오지 같은 패션들을 굉장히 이제 고수를 하는데 이들도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항상 그 자신들이 약간 태도 있게 고집 있게 입고 있는 패션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야쿠자 패션일 수도 있고 어떻게 힙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갱스터 패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또 되게 의미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담담하게 흐르는 기억을 혼자서 걷고 간다. 아스팔트의 가로등과 별의 빛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라스트 댄스 나이 갓 태어난 갓난아기 평범한 얼굴로 하나. 되게 여러분들이 자꾸 야쿠자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가사는 생각보다 시적인 표현들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왜 요즘은 항상 막 드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적인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가사들을 보면은 시적인 표현들이 부분적으로 좀 있어요. 속이 좋다. 진짜 올드스쿨에 어떻게 보면 전형이에요. 진짜 올드스쿨이지. 야, 진짜 요즘 느낌이 아니야. 거의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아, 제가 언급한 가사가 이분이군요. 리케. 톤이 되게 멋있다. 약간 목소리만 잘 들어보면 약간 자루 같은 느낌. 저 모자이크 처리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그 이유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죠. 후기 좋아. 이 도시에서 my vision 질리지 않고 내뱉는 말 believe it, believe it, believe it, lose my lose, believe it. 나의 태도를 지키고 신념을 지킨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잘 봤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리 블루스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블루스적인 감성들을 항상 이분들은 음악에 잘 녹이는 것 같아. 이제 한국의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긴 봤는데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것과는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 이 비디오를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바이브가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오랜 힙합 팬으로서
올드스쿨 바이브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 음악들도 많이 듣지만 이런 바이브를 들으면 아 내가 옛날에 뭐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아 이런 음악을 들었었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하게 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되게 도시적인 힙합 음악들을 들으면서 내가 바라봤던 도시의 모습들을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니까 그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악플을 그렇게 막 신경을 그렇게 쓰는 편은 아니에요. 또 이 비디오가 올라가면 또 악플들이 달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항상 그 무언가의 그런 분위기들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게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굳이 음악에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음악은 음악대로 저는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더 이 비디오를 보시고 뭔가 또 약간 일본 우익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저의 또 비디오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있다면 어차피 그분들의 댓글들은 공개가 되질 않아요. 제 의지와는 달리 유튜브에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을 금방 삭제가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